Times. 네, 오랜만에 폴 리드 스미스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PRS SE가 저희가 나올 때마다 이제 SE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SE가 뭐 찾아볼 때마다 여기저기서 이제 정보들도 워낙에 좀 다양하게 뭔가 나오는 데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공신력이 있는 데서 이제 찾아보려고 늘 노력을 하는데 일단 PRS 이게 참 웃긴 게 이런 그 약자들이 있잖아요. 약자들은 공식 사이트에서 다뤄주면 좋은데, 공식 사이트에서는 왜 이걸 얘기를 안 하나?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공식 사이트에서 SE는 뭐의 약자입니다. 이런 게 사이트에 그냥 딱 라인업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하는데 아무 사이트에서도 그런 걸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맨날 다른 데서 뭐 무슨 뭐 카더라 매거진 뭐 어디 뮤직 매거진 어디 네. 악기사 이런 데서 걔네들이 이렇게 만든 거야 라는 건 꼭 다른 데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살펴봤을 때 SE는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스탠다드 에디션 뭐 세컨드 에디션 맞아요. 뭐 그리고 스튜디오 에디션 아 네. 그것도 스튜디오 에디션 네.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가장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찾았던 게 이제 스튜던트 에디션. 에디션이란 말이죠. 네. 스튜던트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뭐 뮤직 매거진 이런 곳에서 네. PRS가 처음 SE를 출시했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의도 자체가 비기너들 혹은 중급자들, 맞아요. 인터미디어트 그런 연주자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스튜던트 에디션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SE로 하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그래도 그 중에 스튜던트 에디션이 가장 좀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역시 공식 사이트에는 없죠? 네, 공식 사이트에는 SE 시리즈에 들어가면 그냥 라인업 전반에 대한 설명만 나와 있지 네. SE의 약자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아요. 아이바네즈 때문에 그래? 아이바네즈요? 아이바네즈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약간 암호 해독을 하는 걸 예. 저희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그렇지 예. 처음에는 진짜 인지가 안 되는 모델명들이 예. 너무 많았었는데 네, SE는 어쨌든 스튜던트 에디션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예. 그리고 뒤쪽에 보이는 건 이제 CE는 저희가 이제 또 이거 뭐냐 이건 뭐 칠드런 에디션이냐 아마 학생 기타 애들 기타냐 막 이랬는데 실드런 에디션 아니고요. 클래식 일렉트릭입니다. 이게 뒤쪽에 보시면은 볼톤이거든요. 보통 PRS가 뒤쪽이 세딘인데. 세딘으로 많이 제작이 되는데 그거보다 좀 더 전통적인 제작 방식을 사용했다 해서 이제 클래식 일렉트릭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2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톤으로 이게 제작이 되는데 이게 2024년에 SE에 새롭게 편입된 모델이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 생긴 스펙이 아니고요. 네. 원래 PRS 오리지널에서는 1988년도에 이미 나왔던 모델입니다. CE가. 클래식하네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스펙을 2024년도에 SE에다 편입을 시킨 거죠. 그래서 뉴 모델이지만 88년도에 이미 나왔던 스펙이 이번에 SE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PRS 스튜던트 에디션 클래식 일렉트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24만 8천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다른 CE 모델이 없어서 이게 오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많이 했던 건 역시 커스텀 24잖아요. 24 네, 제일 그래서 많이 다음 시간에는 커스텀 24 퀼트 모델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쁘네요. 시간에는 네, 스원패시 스페셜이 준비가 되어 이쁩니다. 있습니다. 다 이쁩니다. 색깔도 예쁘고 무늬도 예쁘고요. 네, 네 오늘 C 모델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네, 전장 98cm, 무게는 3.44kg, 두께는 37에 약간 네, 아치탑이 43. 예. 이게 뭐 아치탑이 가운데가 볼록한 게 아니고 겉에가 그냥 에칭 처리가 되어 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2프렛 뒷둘레는 76이고 이게 와이드 씬넥이어가지고 네. 네, 되게 컴팩트. 가늘고 예. 잡기가 아주 예. 편합니다. 탑에는 비니어 플레임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요. 네. 마호가니 바디에 메이플 와이드 씬넥 헤드머신은 PRS 디자인 튜너가 네. 3:3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너트는 PRS 자체 제작 너트. 오. 스트링은 PRS 클래식 009게이지 아, 사용하고 그렇군요. 있고요. 너트 너비 43mm입니다. 지팡함 목재는 로즈우드의 우리가 좋아하는 새. 새. 네, 이게 SE가 사실 이 새 아니냐. 네, 그런 얘기 됐었죠. 새 인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지팡공 일반지는 254mm, 스케일 길이는 635mm. 플랫은 24프렛까지 있고요. 픽업은 8515 S픽업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볼륨과 톤. 푸시풀 푸시풀이 오, 되는 예. 톤이 있고요. 3-way 픽업 셀렉터 PRS 페이텐티드 트레몰로 월디드 브릿지가 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아! 사운드 들어보기 전에 예. 저희가 선생님이 아까 외관이 이쁘다고 하셔서 예. 요거를
색깔. 한번 색깔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색깔이 저 색상이 엄청 다양하네요. 와. 이게 지금 블러드 오렌지 색상이거든요. 오늘 하는 색상이. 블러드 오렌지. 이것도 이쁜데. 네. 그리고 빈티지 썬버스트. 오. 그리고 터콰즈 색상이 있고요. 오늘 하는 블러드 오렌지 그리고 블랙 체리 이렇게 색상이 다양하게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다 이쁘네요. 다.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예. 자, 프론트 픽업이고요. 리어픽업이고요. 편하네요. 네. 좋아요. 굿. 피아니스트가 참 좋다. 진짜 기타를 잘 만듭니다. 잘 만드네요. 네. 자, 마샬로 바꿔서 프론트 피커. 파워도 좋고. 자, 리어 픽업입니다. 네. 센터에 놓고. 자리스트고요. 강력하네요. 이게 톤의 레인지가 굉장히 넓고 활용도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그럼 공간계를 좀 놓고 뽑아서 센터에 놓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야. 뭐 학생들이 아주 그냥 신나게 예, 쓰고서 남을 예. 그런 퀄리티와 톤들이 가득합니다. 마샬 게인입니다. 뭐 충분하고요. 싱글 톤도 좋고요. 좋고요. 와. 정말 활용하기가 너무 좋은 기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강렬한 느낌으로 네. 한번 게인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우와 진짜 신난다 이거 진짜 우와 네 그럼 바로 선생님부터 한 주 평 드릴게요. 그 아무리 그 스튜던트 에디션이라 그래도 기타 초보자 말고 기타 스튜던트 말고 뮤지션을 꿈꾸는 사람의 첫 번째 기타. 어 좋습니다. 네. 뮤지션을 꿈꾸는 사람의 첫 번째 기타. 네 저는 SE 학생들은 좋겠다. 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좋겠어. 아 이거 뭐 스튜던트 에디션으로 아주 그냥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해 놨네요. 이게 또 딴 게 더 좋을까봐. 네. 점수를 스쿼드를 어떻게 줘야 될지 좀 좋습니다. 설레입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9. 네.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8,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9. 평균 점수는 79가 되네요. 야,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기타를 기존에 이런 거 사면 되는 거죠? 네, 이런 거 사면 되는 겁니다. 완벽한 예. 완벽한 점수 구성이라고 예. 볼 수가 있죠.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SE 중에서도 거의 가장 고득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게 지금 요즘 이렇게 100만원대 초중반에 이 정도 퀄리티의 기타를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타에 대한 소중함이 예전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SE들 나왔을 때도 워낙 좋았습니다만 지금 뭐 가격도 워낙에 저렴하게 잘 나왔고 네.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지금같이 기타 가격이 막 미쳐 날뛰는 시기에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PRS, SE, CE24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가격이 좀 높아집니다. 169만 8천원. 근데 상당히 예뻐요. 퀼트 저게 비니어 퀼티드 메이플 탑이 진짜 예쁘게 올라가 있는데 저 색상까지 아주 찰떡이라 디자인적으로는 뭐 헤드 매칭까지 되어 있네요. 네, 너무 눈을 사로잡는 그런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커스텀 24 퀼트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